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는데 영남지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노략질을 하자 그곳 사람들은 마을을 버리고 산골짜기로 피란을 갔습니다. 당시 진주선비 강씨 집안도 어쩔 수 없이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씨에게는 어여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위험에 대비해 딸에게 남장을 시키고 산속 바위굴 속으로 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구가 산속까지 들이닥치자 온 산에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은 왜구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의 딸은 부모님과 같이 도망을 쳤으나 험한 산길이 익숙하지 않아 얼마 가지 못하고 왜구에게 붙잡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부모님과도 헤어지고 벼랑 끝에 다다르자 딸은 왜구에게 붙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벼랑 아래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씨 부부는 딸이 몸을 던져 죽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달아난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강씨의 아내는 피란을 떠나기 전 여러 개의 주머니에 쌀가루를 넣고 딸의 옷 안쪽에 달아주었는데 그것이 마치 두꺼운 옷처럼 몸을 보호해준 덕분에 딸은 심하게 다치지 않고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구가 산에서 물러가자 강씨 부부는 딸의 시신이라도 찾으려 몇 날 며칠을 헤맸지만 찾지 못하였고 딸도 부모를 찾으려 헤맸지만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발이 부르트고 기운이 빠져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자 죽고만 싶은 생각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죽지 말거라. 너의 복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부모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와 동갑인 사람이 지금 오고 있으니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앞길이 크게 열릴 것이다. 딸이 꿈에서 깨어나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외간 남자를 한번 따르고 나면 죽을 때까지 바꿀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나자 어느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강씨의 딸을 발견하더니 그곳에 왜 혼자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씨의 딸은 남자 옷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울던 강씨의 딸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자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씨의 딸이 자신의 집은 진주이고 성은 강씨이며 이제 16살인데 나흘 전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동갑이라고 반가워하며 자신은 단성 사람이고 성은 김씨인데 자신 역시 부모님과 헤어진 지 나흘째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소년은 둘 다 부모님과 헤어져 홀로 되었으니 같이 동행하며 부모님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단성과 진주가 멀지 않은 곳이니 부모님들이 서로 아시는 분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전에 꾼 신기한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흘 동안 온 산을 헤맸지만 부모님을 찾지 못해 내려가려 했는데 산 아래 외놈들이 가득 있어 가지도 못하고 바위 위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어느 노인이 나타나 지금 내려가지 말고 더 위로 올라가면 자신과 동갑인 사람을 만날 텐데 둘의 인연이 깊어 장래에 반드시 복력이 클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길을 따라 다시 올라왔는데 울고 있는 강 씨의 딸을 만나게 되자 꿈속 노인의 말이 생각나 같이 동행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딸은 자신도 같은 꿈을 꿨다며 신기해하였고 그녀가 여자인 줄 모르는 소녀는 이것도 인연이니 벗의 도리로 사귀고 형제의 의리를 맺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형제를 맺은 두 사람은 부모님을 찾으러 다니며 서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집안은 단성 명문가로 아버지께서는 선비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었고 소녀의 집안 역시 이름난 재상의 후손이며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차림의 종주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의 지체도 비슷하고 선대의 덕망도 나란하니 두 사람은 더욱 친해져 누구의 부모님을 먼저 찾게 되거든 다같이 부모로 섬기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둘은 강 씨의 딸이 가지고 있던 쌀가루를 물에 타서 서로 나눠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산을 찾아 헤맨 끝에 며칠 지나지 않아 소년의 아버지인 김 씨를 만나게 되었고 강 씨의 딸은 김 씨 부부를 수양부모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인물이 준수하고 출중하였고 강 씨의 딸 역시 외모가 빼어나고 총명하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녀가 아들의 의형제라고 하니 성별을 의심하지 않고 기특하게 여기며 예뻐하였습니다. 전쟁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고 강 씨의 딸은 전란이 끝날 동안 소년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다행히 잘 알고 있는 선비라 전쟁이 끝나자마자 두 아이를 데리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한나절이 채 안 되어 진주에 도착한 강 씨의 딸은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강 씨 부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씨의 딸은 부모님께 피란 중 겪은 일과 소년을 만나 의형제를 맺은 사연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강 씨는 자신이 사윗감을 골랐다 해도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절대 찾지 못했을 거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자에게 아이가 남자 옷을 입고 있으나 실은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둘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김 씨 부자는 놀라며 기뻐하였습니다. 강 씨의 집안은 부유한 반면 김 씨 집안은 살림이 넉넉지 못했는데 둘의 혼례를 치르고 강 씨는 사위에게 많은 전답과 노비를 나눠주었습니다. 둘의 혼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란이 맺어준 인연을 기이하게 여겼고 김 씨 아들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자손도 번성했다고 합니다.